우리 마음 챙김은 우리 마음을 대상이라는 기둥에 묶어 놓는 걸 지금 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54분에 그런 개송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55분입니다. 아까 우리 읽어봤습니다. 자, 이 덜숨 말숨의 마음 챙기는 명상주제는 명상주제들 가운데 가장 어뜸이고 모든 부처님과 벽지불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특별함을 얻는 것에 가까운 논의이고 세 번째로는 금생에 행복하게 먹는 것에 가까운 논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심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시끄러우면 선이 가게 됐죠. 그 냈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참선한 데는 어떻게 됩니까? 좀 이제 그 대상이 집중을 제일 방해하는 걸 뭡니까? 옆에서 악! 이러면 그죠? 깜짝 놀랍죠? 안 놀라는 사람은 뭐 그게 중에 하나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숲속에 가거나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런 설명 쭉 돼가 있고요. 156번, 157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위에도 다 그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 158번 숲속에 가서, 나무 아래에 가서, 빈방에 가서, 이런 거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159번 이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60번입니다. 빨리 넘어갑니다. 그죠? 가부자는 뭐고, 몸을 고추시운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61번,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부탁하자 선생님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명상 주제를 향하여 마음 챙김을 두고, 제일 쉬운 표현이죠. 그죠? 전면의 마음 챙김을 둔다는 말은 명상 주제 뭡니까? 40가지 가운데 하나. 그럼 여기서는 뭔가 덜숨 말숨이죠? 그러니까 덜숨 말숨을 향하여 마음 챙김을 둔다. 뭐, 지극히 상식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죠? 어렵게 설명을 하면은,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밑에 보면은 뭡니까? 가방, 빵팡 삿딤을 철저히 파가여 출구가 되는 마음 챙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간략히 설명하면, 무예의 소수성은 철저히 파가여 반대되는 심리현상인 이적으로부터 출구인 마음 챙김을 공부 짓고, 이렇게 하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죠? 막, 제일 쉽게 보면은, 덜숨 날숨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데 보면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기서 정리라는 것은 숨이 닿는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좀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62번 오직 마음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서 앞에 이제 16, 요까지가 지금 서론에 관계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63번부터라 아까 우리가 읽어본 뭐 덜숨 말씀 마음 챙김 공부 16단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가지로 잘라서 지금 저 신수신법에 배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첫 번째 네 가지는 초심자에 해당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다보사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뭡니까? 이 첫 번째 네 단계 있잖아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좀 깊이 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163번에 보면 그죠. 자, 여러 방법으로 그런 마음 챙김을 따는 자가 된다. 이제 그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길게 들이쉬면서는 이라고 시작하셨다. 됐죠, 그죠? 그래서 등등 했습니다. 그래서 무해도를 쭉 인용해 놨습니다. 그런 32가지 방법으로 왜 갑자기 32가지가 나왔습니까? 몸의 앞에 32가지 부정 혐오로 관찰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32가지는 뭡니까? 16단계죠? 16단계가 두 분입니다. 왜 두 분입니까? 덜숨에 여기서 16단계, 날숨에 16단계, 이렇게 해서 16단계를 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164번에 그죠? 자, 아나빠나 사틴데 그죠? 아나빠나를 우리는 덜숨, 날숨으로 합니다. 근데 청정 논문에서는 있잖아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율장의 주석세에 의하면, 율장에 의하면, 아나는 그렇게 날숨, 덜숨으로 본다는 겁니다. 됐죠? 아나빠나입니다. 아나는 우리는 덜숨. 빠나는 날숨,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율장은 반대로 있잖아요. 그죠? 아나는 날숨, 빠나는 덜숨,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근거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죠? 그, 애로 톡 튀어나오면, 그죠? 숨을 먼저 들이쉬니까, 내쉬면서 냥 하고 나온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장에서는, 뭡니까? 그래 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겠습니다. 164번입니다. 그죠? 자, 아사사는 밖으로 나가는 바람이고, 빠사사는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다. 그 율장 주석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경장의 주석에서는 그 반대의 뜻으로 씁니다. 그게 뭐, 아나는 들어오는 것, 빠나는 나가는 것. 우리는, 이건 지금 경장의 주석에서죠, 그죠? 그죠? 그래서, 아나, 빠나를 덜숨, 날숨으로 합니다. 됐죠? 나는 날숨, 덜숨으로 하고 싶다. 알아서 하십시오. 누구 말입니까?
어여 마음입니다. 됐죠. 근데 날숨 넓으면 하나, 덜숨 낮으면 하나, 챙기는 거, 수행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장의 주소서에 따라서 덜숨 안압 안하를 덜숨 낮음으로 설명한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린 165번에 가면은 이제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처음 그랬더군요. 그래서 165번에서는 길다 짧다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죠? 길게 들이쉰다 짧게 들이쉰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시간으로서 길고 짧은 건 시간으로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나도 알겠다. 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길이를 갖고 있잖아. 그죠? 일단 여기까지 들어가면 짧은 호흡이고 여기까지 저는 긴 호흡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그죠? 여기서 길다 짧다는 시간 있잖아요. 저렇게 길게 들으시면은 길다 짧다 객관적인 기준 그거는 말하기 곤란한 거죠. 그럴 때는 우리 주소서 상상은 뭡니까? 그 시대 보통 사람들을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주소서 여러분 이 말이 나옵니다. 그죠? 무엇이 짧은 거냐 무엇이 짧은 거냐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을 옛날 우리 대통령께서 그죠? 보통 사람들을 주창했죠. 그죠? 주소서도 보면 그죠? 보통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시대 상식에 따른다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것이 긴지 짧은지 상식적으로 압니다. 됐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길다 짧다는 정확하게 말은 안 합니다. 그렇죠? 상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되겠고요. 아마 196쪽입니다. 196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166번의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긴 것이고 짧은 시간 동안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짧은 것이라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상식적으로 설명하니까 주소서가 그죠? 옳은 그림이 되죠? 그렇죠? 이걸 갖고 막 이상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불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구는 아홉 가지 방법으로 길게 들으시고 내쉬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자, 모의애도의 설명입니다. 168번부터 쭉 나옵니다. 아홉 가지 방법이 뭡니까? 168분에, 그 보면은, 168분에, 그죠? 그 4번 위에, 1, 2, 3, 4 되어있죠? 4 위에 보면 열이 있죠? 그죠? 4에도 있고, 열이, 1번은 열입니다. 그 다음에, 그 4에서 맨 마지막 6번, 7번 위에 보면 기쁨이 있죠? 7번에도 있고, 요 기쁨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면은, 7, 8, 9 해서 그중 보면 평온 있죠? 평온이 확립된다. 됐죠? 평온입니다. 그럼 각각 세 개씩이죠. 세 개씩에 대해서 덜숨, 날숨, 덜숨, 날숨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홉 가지 방법. 우리 무시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무해도 이런 거는 진짜 무해도는 아란들 위해서 쓰라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그죠? 그러니까 초심자한테 한다 해놓고 이거 어려운 거를 해놨어요. 우리는 막 무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들으신다는 것은 시간이 길면은 길고 시간이 짧으면 짧습니다. 요 수준이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좀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집에서 다시 보십시오. 아무도 안 말립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165분부터 168분까지는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깨뜨로 안다에 대한 길다는 대한 설명이고요. 169분에는 뭡니까? 이 방법은 짧은 숨의 구절에서 적용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170번 그 계속 보겠습니다. 긴 숨과 짧은 숨, 들이심과 내심 이 네 가지가 비구의 코끝에서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 코끝이 뭡니까? 조금 전 나옵니다만은 나시가 아까 보죠. 숨이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코끝 하면 여기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더 그로 하면 그죠? 숨이 닿는 부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서서히 숨이 닿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71번입니다. 세 번째 정형부입니다. 됐죠? 16단계 중에 세 번째 정형부가 뭡니까?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진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요 구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1번, 2번은 뭡니까? 들이쉬면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내쉬면 나간다고 이렇게 아는 것을 평범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온몸을 경험하면서 야 온몸 도대체 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표현이 뭡니까? 앞에서는 1번에서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 고 안다 이랬죠. 여기서는 뭡니까?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이쪽은 미래형이 나옵니다. 그죠? 의지가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 이런 등등을 설명합니다. 자, 처음으로 여기서 설명해야 될 건 뭡니까? 온몸을 경험하는데 여기서 온몸은 뭡니까? 자,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온몸하면 어떻게든가 앉아갖고 온몸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숨을 들이쉬면서 온몸을 경험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실제로
수행 많이 하신 분도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누굽니까? 초심자입니다, 초심자. 그래서 부다고 선생님은 여기서 온 몸은 호흡 전체라고 설명합니다. 아이, 그렇게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죠? 호흡을 전체. 숨을 들이쉬면 뭡니까? 들이쉬는 그 전체. 그거를, 그죠? 경험하면서 깨뚫어한다는 겁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죠? 뭐, 앉아서 촥, 그게 초보자 합니다. 앉아서 촥 하면서, 머리부터 발까지 촥 경험하면서, 발부터 머리까지 촥 경험하면서, 이래 한다 하면, 와, 이랄 텐데, 그죠?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했습니다. 자, 온 들숨의 몸의 처음과 중간의 끝을 체험하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온 몸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온 들숨의 몸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체험하면서, 됐죠? 그래서 여기서 온 몸, 여기서 몸은 밑에 주역을 해놨지만, 그죠?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총에서 까야를 일반적으로는 몸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다양히 쓰입니다. 무슨 말을 했죠? 문맥에 따라서 다양히 쓰입니다. 아미다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마음과, 우리 마음과 몸, 이래 했을 때는 있잖아요. 마음과 몸은 우리 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아미다마에서 우리 특히 보니까, 심소법 할 때, 그죠? 마음, 예를 들어서 마음의 경한, 몸의 경한 이런 나오죠, 그죠? 마음의 가벼움, 몸의 가벼움, 마음의 부드러움, 몸의 부드러움, 이런 나오죠? 그때 몸은 수상행을 이야기합니다. 심속법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명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까야라고 해서 이 육체적인 몸을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문명에서 몸은 뭡니까? 호흡의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온 들숨의 몸의 처음과 중간과 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히 온 날숨의 몸의 처음과 중간과 끝. 됐죠? 이거를 온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자, 이와 같이 체험하면서 분명히 하면서 지혜와 함께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뭡니까? 들이실이라, 내실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혜와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썼다고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74번에서 설명합니다. 174번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두방법에서는 단지 들이쉬고 내쉬어야만 한다. 첫 번째 두방법입니까?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깨뚫어 알고 앞에 우리 1번 했죠, 그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부터 지혜를 일으키는 것 등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 지혜 나오죠, 그죠?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들이신다고 깨뚫어하고 내신다고 깨뚫어하고 이와 같이 현재의 시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번, 2번에서는 이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혜를 일으키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을 보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 다른 방법으로 미래의 시제가 사용됐다고 알아야 된다. 됐죠? 왜 미래의 시제가 사용됐습니까?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썼냐니까? 지혜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1번, 2번에서는 단순히 뭡니까? 알림이 안 들어가고, 그죠? 길다, 짧다, 길다, 짧다.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제 좀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호흡을 처음, 중간, 끝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이때부터는 지혜가 배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요. 16가지, 아까 정인구 가운데서, 3번부터 맨 마지막 16번까지는 전부 이렇게, 들이시리라, 내시리라,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145번이 있죠, 그죠? 145번 그 정인구 한번 보십시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꼭 무상고 무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강조할 때 저 뒤에는 나오는데 그때는 통찰지라고 그러죠. 여기서 지혜는 미안하고 무상고 무아를 깨뚫어라는 것은 알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예, 그렇지.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요. 저 보면은 길게 83쪽입니다. 145분 밑에 보면은 1번, 길게 들으시면서 길게 들으신다고 깨뚫어 알고, 현재되어 있죠, 그죠? 2번도 짧게, 한정 넘깁니다. 짧게 들으시면서는 짧게 들으신다고 깨뚫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번 보십시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 다, 이래시지로 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근데 뭐, 4번에도 어디는 몸의 작용을 편안해 하면서 들이시리 다, 5번도 뭡니까?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 다, 6번도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 다, 하리라, 전부, 16번 점에서 보십시오. 노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3번부터 16번까지는 지혜가 함께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말은 뒤에도 설명하지만, 그죠? 윗바사나적인 측면이 여기서는 들어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 의도라고도 볼 수 있을 건데, 의도라는 것보다는 지혜가 강조된다. 그러니까 관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래도 우리 궁극적으로 아까 그 사람이 말씀하셨죠. 이거 무상고 무화도 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윗바사나의 측면이잖아요. 종찰지 지혜를 개발하는 윗바사나적인 측면이 초보 단계를 넘어서면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175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앞에 봤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시리라. 여기서 뭔 몸이겠죠? 들숨, 날숨의 몸입니다. 됐죠? 몸 전체가 아니다. 들숨, 날숨을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그죠? 그 거친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거칠고 미세한 상태와 편안함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저, 왜 들숨, 날숨인가는 175번 그 주에 40분 주에 보면, 40분 주에 보면 해야죠, 그죠? 여기서 몸을 작용하는 들숨, 날숨을 말한다. 그죠? 파르마타 만주사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와 같이 거칠고 미세한 상태와 편안함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거칠고 미세하고 편안함을 갖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언제는 거치냐? 또 당연히 뭐, 뛰고 일하면 거칠겠죠, 그죠? 안 뛰고 일하면 그것이 강한지면은 고약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더 이제 거기 깊어지면은 이제 편안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177, 178, 179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칠다 편안하다를 179 쪽에는 보면은 거칠다 편안하다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초선의 건지면에서 삼매 입장 있잖아요. 삼매 입장에서 그죠? 그 거칠고 미세하고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80번 보십시오. 180번에 보면은 윗바사나의 경우도 이러하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 게 우리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측면에서 들숨 날숨의 그죠? 거칠고 고요하고 미세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쭉 해서 그죠? 180번에서는 윗바사나의 입장을 갖고 쭉 이거를 그죠? 그 열 가지 측면에서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그냥 쭉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그럼 189번은 무의 해도를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번도 무의 해도의 계속입니다. 184번도 무의 해도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설명이 됩니까? 185번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는 들숨과 날숨은 몸이고 확립은 마음 챙기고 관찰은 지혜라. 이렇게 해서 그죠? 쭉 이렇게 그 무의 해도를 이제 비로소 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3페이지로 186번에서 첫 번째 네개조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네개조는 초심자를 위한 명상 문제로 설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의 네개조는 아까 읽었죠. 이 첫 번째 네개조에서 선을 얻은 자에게 느낌, 마음, 법의 말처로 설했다. 그래서 16단계를 신수, 신법. 그죠? 첫 번째 네 가지는 분명히 신밖에 없습니다. 신 중에서도 뭡니까? 들숨, 날숨 되죠? 호흡만을 여기서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세 가지 네 개조는 느낌만 법의 관초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 명상빈제를 닦아서 들숨, 날숨에서 생긴 제4선을 바탕한 윗바사나을 통해 무해를 겸한 아랑가를 얻기를 원하는 초심자인 선남대는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개를 청정히 가지는 등 해야 할 일을 모두 한 다음 앞에서 설한 그런 서성에 대해서 이제 다섯 단계의 명상실제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뭡니까? 초심자는 이 첫 번째 네 단계를 더 자세히 있잖아요. 여덟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숨, 날숨에 대한 설명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다섯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 상식입니다. 자, 187번입니다. 여기서 다섯 단계는 다음과 배움, 질문, 확립, 본상의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움이란 명상 주제를 배우는 겁니다. 스스로 찾아서 배워야 되겠죠? 질문은 뭡니까? 잘 모르는 명상 주제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모르는데도 뭡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스승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이러고 꾹 있으면 되니까 지금 혼자 가서 수행하면 아무도 안 됩니다. 모르면 꼬치꼬치 정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확립은 뭡니까? 명상 주제를 실제로 해서 확립하는 겁니다. 본삼매를 명상 주제를 통한 본삼매를 체득하는 거고요. 특징이나 명상 주제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단계 명상 주제를 스승한테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게 해서 188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그죠? 다른 거치에서 살면서 사소한 장애들을 끊고 공명을 마친 다음 식곤증을 떨쳐버리고 편안히 앉아서 삼보를 계속해서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스승으로부터 배운
그 가운데 단 한 구절도 혼동하지 않고 이 들숨나숨에 대한 마음챙김들을 마음에 잡두를 해야 한다. 어디에 또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8단계로 설명하는데 우리 들숨나숨의 마음챙김 공부에서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저는 있잖아요.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서 이 설명이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제어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잡도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헤아림, 연결, 다음, 안주함, 주시, 환멸, 두루충중함, 그들을 되돌아봄. 8단계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주제어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해서 이 8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정리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헤아림이란 뭐냐? 그죠? 105쪽, 제로입니다. 1. 헤아림은 단지 헤아림. 이건 우리 소말은 수식방면을 해줍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우리 북방에서도 뭡니까? 우리 화두 처음부터 참고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초심자들은 딱 수식관 가르치죠, 그죠? 바로 그 수식관 여기서 헤아림입니다. 헤아림이라는 것은 숫자입니다. 수식관 할 때 그 숫자. 그죠? 그 1, 하나, 둘, 이렇게 좀 있으면 그 방식으로 나옵니다. 헤아리는 것. 제일 첫 번째 단계로는 들숨, 날숨을 헤아리는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연결입니다. 연결이란 쫓아가면 됐습니다. 호흡을 쫓아가면, 뭐더러 쫓아갑니까? 이응이한테 쫓아갑니까? 아닙니다. 들숨, 날숨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봤는데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은 뭡니까? 들숨이 됐으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그죠? 나중에 이제 그 수직관에서 이제 마음이 집중이 되고 좀 안정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자는 호흡으로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구체적으로 쫓아갑니까? 그건 쫓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다음이란 닿는 곳입니다. 어디로 쫓아갑니까? 닿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닿는 것을 지금 촉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닿는 곳이고, 네 번째는 뭡니까? 자, 우리가 들숨, 날숨이 닿는 곳에 계속 집중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안주가 되겠죠? 안주는 그러니까 뭡니까? 본삼매가 되겠죠? 그죠? 호흡이 닿는 부분에 계속 집중되면 어떻게 됩니까? 니미따가 확 뜹니다. 그죠? 니미따 들숨, 날숨에서 니미따 뜬 스님들 자랑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 군대 갔다 와서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뜹니까? 전 군대 갔다 오면 전부죠? 공비 한 열마리는 다 잡아먹죠? 병인자만 무용자만, 저도 지금도 이야기하는 거죠? 공원사에서 군대 시험을 했다고 하면 좀 재밌는 이야기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 뜻이 됩니까? 뭐 들숨, 날숨 이런 게 하고 이미 다 좀 뜬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은 그것도 팔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순간에 이미 다 뜬지 난 모르겠어요. 우체는 다 팔아먹고요. 우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안주하는 것은 본삼매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주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밑바상을 수행해야 합니다. 됐죠? 우리 깨달음을 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밑바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신합니다. 삼매, 삼학도 수행을 많이 가지고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이건 총인공에서도 도체에서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이고, 불교 2600년사 전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북방, 우리 한국의 간호선에서도 그렇습니다. 간호선이 왜 나왔습니까? 묵조선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면 간호선은 필요가 없습니다. 묵조선을 병태를 지적하면서 나온 것이 우리 가나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선은 윗바상적인 입장입니다. 또 이래하면 또 윗바상하는 사람들은요, 가나선은 화두에 집중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 사마트 수행을 하는데, 그럼 가나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은 못해요. 왜 사마트 윗바상은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발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반발을 해줍니까? 가나선을 해본 제가 반발을 해줍니다. 고만도 몰라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고만 줄 알 겁니다. 근데 요새는 막 반말도 안 합니다. 너 말을 그래요. 내가 또 급한데. 됐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알아듣겠죠? 알아듣는 거는, 알아듣는 걸 하면 되고, 알아듣는 거는, 아, 맞다. 그래서 강국 스님이 자기가 그죠? 가나선 출신이라고, 그죠? 끝까지 가나선에 대한 그 호의를 보이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시라는 윗바상을 보죠. 판멸이라는 윗바상을 통해서 뭡니까? 도와 과로 체득하게 들어가지고, 그죠? 도를 이야기하고, 두루청정함이란 과를 얻는 것이고, 되돌아보는 것은 반조를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잖아요. 멋지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죠? 우리 북방에서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그죠? 누가 분명히 이제, 구마라 선생님 번역했습니다. 좌선 300이라고 AD 405년경에 번역한 좌선 300이라고 우리 북방에서 있잖아요. 북방에도 중국에 들어와서 우리 수행이 있잖아요. 활동꽃을 폈습니다. 북방, 가나선은 후대 생긴 겁니다. 12세기 때 정착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 북방의 스님들은 왜 갖고 동인이 됐을까요?
지구한 수행했습니다. 그렇죠? 신태지각, 마지각, 소지각, 그걸 많이 들어봤지, 그죠? 지관을 뭐를 분리한 겁니까? 지는 사마타를 분리한 것이고요. 관은 윗바산을 분리한 겁니다. 중국에서 사마타 윗바산을 수행해가지고 전부 도인도고 깨닫고 다 했어요. 만반이나 똑같습니다. 사마타 윗바산을 하고 지관이 하는 게 다른 줄 알아요. 사람은 누가 이깁니까? 1. 무식한 사람이 이긴다. 2번 똑똑한 사람이 이긴다. 누가 이깁니까? 무식한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촌에서 뭡니까? 저 밀양, 저 부산 촌에서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남대문에 가면 문지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갖고 사람했어요. 예?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답니다. 그래갖고 저 사람들 뭐 남대문에 막 문지방이 없어요. 막 문인데 막 문이면 당연히 문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남대문에 막 문지방이 있다 하면 누가 이깁니까? 문지방이 있다 하면 이깁니다. 근데 남대문에 문지방이 없죠. 남들은 그 무슨 들어도 볼 게 없더라고. 우리 왜 어릴 때 그렇게 해놨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아, 나 미란 사람들 다 무식한 사람 만들어놨다, 그죠?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요. 서로 안 가본 놈이 이긴다 그랬습니까? 되죠? 무식한 놈이, 놈이라 하면 안 되죠? 무식한 사람이 항상 일례죠, 그죠? 그렇죠? 사마타 윗바사나가 지관이 사마타 윗바사나를 들으면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지관 수행은 그러니까 한 거고, 사마트 입바상은 초성수행이라고, 하이람수행으로 사마트 입바상을 못 깨닫는다. 그래서 합니다. 지구하면 됐다고 그럽니다. 아, 굉장하죠, 그죠? 누가 이깁니까? 에, 서울 먹고 난 사람 이깁니다. 남 때문에 문지방 있다고 끝까지 바닥바닥 세우면 이깁니다. 모르니까 힘이 세죠? 아는 사람은 뭡니까? 서울 가는 사람은, 문지방 있든가 없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생각이라고, 그죠? 그러면 딱 있다 하면, 아, 맞다. 있는 것 같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내가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죠? 중국에서, 그죠? 자선삼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하고, 그건 가장 합니다만, 그죠? 그 자선삼명에서도 수행의 핵심을 여섯 단계로 설명합니다. 그죠? 그거는 간단하게 적으면, 그죠? 지, 관, 전관, 정. 이 여섯 단계로 옮깁니다. 그죠? 이 여섯 단계가 여덟 단계하고, 그대로 배정이 됩니다. 이 수는 뭡니까? 이 숫자입니다. 숫자. 헤아림 적으니까, 그죠? 그죠? 수는, 검색 이래죠. 아, 이거 한자는 무시한 거예요. 다른 숫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했습니까? 연결을 했죠? 연결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중국에서는 다른 숫자로 옮겼습니다. 어디로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숫자는 호흡으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관찰을 안 하고, 들으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열까지 갔다가, 그죠? 아홉, 여덟, 이래갖고 또 일까지 오고 막, 그래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 숨이다. 지는 뭡니까? 그칠 숫자인데,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보면 네 번째, 안 좋아하겠죠, 그죠? 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설명에. 지는, 안 좋아하면, 본삼이랬죠? 사마타가 본삼이잖아요, 그죠? 지입니다. 관은 이 관자입니다. 관은 비파산을 옮긴 겁니다. 됐죠? 사마타 비파산입니다. 그럼요, 이것은 정관은 돌이킬 전자입니다. 이 전자 있잖아요. 군남 정관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여기서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도에 해당되고 정은 과에 해당되고 이랍니다. 됐죠? 그럼 이 여섯 단계 여기 다 포함됩니다. 여기 없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수 다음 여기서 뭡니까? 다음 있죠? 그렇게 한자로 보면 하면 됩니다. 다음이니까 촉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다음 축자, 그죠? 됐죠? 이게 하나 더 들어가고, 맨 마지막이 뭡니까? 반조가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상자부에서는 수행을 8단계로 설명하고, 그죠? 우리 국방에 뭡니까? 자선상명에서는 6단계로 설명합니다. 됐죠?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바로 똑같죠? 그죠? 안 똑같아도 그만, 같이 해야 됩니다. 실적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자선삼명 말고, 우리, 또 중국에서 구사론 있잖아요. 그죠? 북방 아비란 말의 총, 그거는 구사론입니다. 구사론도 어쨌든 수행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구사론에서 수행을, 그죠? 지, 관.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용어가. 지, 관. 환. 정으로 옮깁니다. 이 정도 똑같습니다. 정관이란 말 대신에 환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모르긴 하겠네.
이 환자 맞죠? 굴린다, 이랄 때죠. 돌입신다, 이랄 때죠. 이 환자로 씁니다.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수수지관 환적으로 설명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좌선산맥에서는 수수지관 정관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사론과 좌선산맥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용어만 살짝 다르게 언니스 뿐입니다. 하나만 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상자부 용어로 해보면은 상자부에서는 그죠? 수수지관 정관증은 똑같은데 수수 다음에 그죠? 다음을 넣고 맨 마지막에 반조를 넣습니다. 상대부 불교 가르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반조를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모나드를 말씀을 막 드립니까? 결국은 있잖아요. 남북방에서 수행은 교학적인 그죠? 전개는 남북방이죠. 그럼 아리담론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교학적인 전개는 남북방이 조금 다를지라도 실제 수행 있잖아요. 특히 들숨 날숨이라는 실제 수행에 들어가면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됐죠? 단지 남방에서는 8단계로 설명하고 있고 북방에서는 6단계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보시다시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듣겠다 이런 분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만입니다. 몰라 듣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니 이러면 됩니다. 그렇다니 그죠? 표준말로는 그러려니 좀 말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0분부터 이제 그렇게 지금부터 말할까? 이 8단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 190분에 보면은 해압이죠. 해압이면 뭡니까? 우리말로는 수식관이 됩니다. 100% 수식관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자, 해압이므로 이 문상률로 많이 잡더라도 해압일 때는 5시 되기 전에 멈춰서는 안 된다. 10번을 넘겨서도 안 된다. 중간에 해압인 것을 흩어서도 안 된다. 5시 그렇게 쭉 설명합니다. 수식관 설명하고 대단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컨셉들이 주는 수식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대표 그렇지만 우리가 뭐든지 제일 조심자는 수를 해압에서 집중한다. 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1번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이 방법은 뭡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191번 핵심은 뭡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해야 한다. 됐죠? 그죠? 꼭 이거는 이걸 다 읽어보면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이래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이쉬면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됐죠? 무슨 소리 아니죠? 내쉬면서도 뭐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 둘, 뭐 192쪽 일곱, 일곱이면 되고, 192번입니다. 그 다음 좀 숙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제 그 보면, 192번에, 그가 그와 같이 해야 될때 들어오고 나라는 들숨이 분명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세대줄입니다. 목동이 하는 것처럼 빨리 해야 되겠나? 됐죠? 들숨 나왔으면 좀 분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좀 빨리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193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콧구멍에 문에 닿는 것만을 취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그죠?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94번, 빨리 해야 될 때 명상윤리가 끊임없이 진행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그죠? 네, 그래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죠? 자,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두고, 됐죠? 107쪽에, 그죠? 두 번째 줄입니다. 그죠?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두고 닿을 때 거의 수행은 생체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자, 196번입니다. 두 번째는 연결입니다. 연결, 아까 연결이니까 따로 숫자고 100% 동의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헤아림으로 마음이 닿더라도 연결로 마음이 닿더라도 연결이란 헤아림을 내려놓은 뒤 마음 챙김으로 끊임없이 들숨 나숨을 쫓아가는 겁니다. 됐죠? 이제 실제로 헤아리지 않고 좀 숨을 들숨 날숨을 그죠? 쫓아가면서 정확하게 그거를 그죠? 마음 챙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97번을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그죠? 그래서 연결해서 들숨 날숨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98번 위에입니다. 3번, 4번입니다. 다음과 안주함입니다. 그죠? 다음과 안주함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번에 보면 그죠? 자, 연결과 다른 별개의 해안으로 마음 잡도록 하는 것이 아니듯이 안주함과 다른 별개로 다음 아는 것이 아니라서 뭡니까? 오직 숨이 닿는 곳에서 그들을 해야 하는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붓다 붓다 옷가시대 그 뭔가 여기서는 붓다 붓다 탄에 되죠요 되죠요 그래서 숨이 다는 곳에 어디 가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핵심이 이겁니다요 덜숨 날숨에 만취는 공부는 숨이 다는 곳에서 하는 겁니다 숨 어디다 쓰면 여기다 씁니다요 저 공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로 있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집중되면 됩니다 숨을 들이지마잖아요 확 빨라집니다 불안하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제 자기 수행 드러내는 게 내가 제일 싫어합니다 실제로 수행 된 것도 없고요 된 게 없으니까 못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때 요 정도 불안을 칠 수 있습니다 들이지마잖아요 숨이 있어요 확 있잖아요 다음에서 이렇게 확 빨라집니다 됐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상자로서 덜숨 맞춤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특히 사막, 삼면 수행 있잖아요. 사막자 수행의 핵심은 다른 곳을 찾아내지 못하면요. 절대로 표상을 만들 수 없다고 감결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얘는 남방에 지금 큰 선생님들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숨이 다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숨이 다른 부분을 그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딴 데 안 갑니다. 이행이 나타나도 안 갑니다. 만든 이행이 뜯어서 살지, 내가. 됐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들으시면 있잖아요. 다음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다른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구라라고 생각해주세요. 구라. 구라 아시죠? 구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핵심은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있잖아요. 이 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숨이 닿는 곳에서 그들을 헤아리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닿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붙다고 선생님은 여기서 비유 세 가지를 듭니다. 멋진 비유입니다. 그래서 199번에 보면은 198번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이 뜻은 주석서들에서 즉 뚝발이와 문지개의 비유로서 설명했고 무에서는 토벌비유 그러니까 절름발이 그리고 표준으로 절뚝발이 모양이죠. 이제 재밌으면 절뚝발이로 옮겨놨어요. 아마 이건 사진 찾고 있을 겁니다. 절뚝발의 비유, 두 번째는 뭡니까? 문지기의 비유, 세 번째는 뭡니까? 토벌의 비유. 요 세 가지 비유를 좀 멋진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절뚝발의 비유는 뭡니까? 다리를 그죠? 정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저 애가 그죠? 그대로 탈락을 합니다. 그러면 다리를 가지고 이래 밀었다가 또 요런 거 왔다가 이러면 되겠죠? 그죠? 이러고 좀 이러고 이러면 되는데 절름발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중간에 들어가고 어쩌니까 요러면, 요러면, 색, 요러면 밀면 되고, 그죠? 요러면, 뿔, 이러면, 요러면, 그죠? 색 밀면 되죠? 요래 갔다가, 요래 갔다가, 중간에 서서 있잖아요? 요래 밀고, 요래 밀고, 요래 밀고, 이러면 그죠? 애가 좋다고 막 해도 그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문발이 뒤로 뭡니까? 전문발이가 서가 있는 부분이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됐죠? 여기입니다. 여기에 서서, 요래 가는 거는 덜숨을 보겠습니다. 덜숨. 요래 가는 거는 날숨. 이랬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여기서 관찰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마치 절름발이가 그냥 그네를 있잖아요. 밀 때 중간에 서서 있잖아요. 요를 밀고 요를 미는 것처럼 훨씬 비유적이죠. 그래서 숨이 닿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닿는 부분이 중요하니까 비유를 무려 세 개, 딴 데는 비유가 안 나옵니다. 여덟 단계에서 딴 데는 비유가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무려 세 개의 비유가 들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닿는 부분에서 있잖아요. 표상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문지기의 비유입니다. 이거 제가 많이 또 쓰는 거잖아요. 문지기가 저 124층입니까? 지금 짓는 게 124층 빌딩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죠? 롯데엑스 빌딩이라고 있어요. 롯데엑스 빌딩에 수위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업무보러 사는 데 많이 오죠. 그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면 이거 하죠, 그죠? 하고, 안내, 이거 착 주잖아, 그죠? 그렇죠? 주면, 올라가십시오, 하면 되죠? 그럼 이 문지기가 들고 123층 쫙, 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까? 아니죠. 거기서 앉아갖고, 요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나간 사람 나오면 되죠? 나간 사람 나오면, 몇 시, 그죠? 나갔다, 체크 딱 하면 되죠? 근데 따라가고, 차 타는 데까지 가고, 안 그러면 차 타고 집에까지 가는데 따라갑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 거 아니듯이, 문지기의 비유는 뭡니까? 자, 문지기가 문에서 가고 있잖아요.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들어왔다고, 몇 시 몇 분에 들어왔다고 알고, 나가면은 몇 시 몇 분에 나갔다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면요. 요 문지기처럼 여기 딱 닿는 부분에서 가고, 숨이 들어왔으면 들어왔다고 알고, 나갔으면 나갔다고 하면 된다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닿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토벌주. 이건 더 구체적이죠. 자, 토벌 갖고 우리 나물 자릅니다. 석삭합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나무 잘라집니까? 닿는 부분에서 나무 잘라지죠. 그렇잖아요. 토기석, 겨울, 이래 하지 말면 결국은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이죠. 그죠? 톱날이 나무에 닿는 부분에서 잘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숨은 여기서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가서 또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뭡니까? 닿는 부분을 통해서, 그죠? 토상이 일어나고 닿는 부분을 통해서, 그죠? 우리 본산면을 체득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이쪽 밑바상을 체득해서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닿는 부분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타부 선생님이 무려 이 재밌는 기록 그건 물에 쏙 들어오죠. 물 속아 누릅니까? 아, 제가 설명을 했을 때요. 물에 쏙 들어오는 이 세 가지 비율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닿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건 왜 북방에서 이걸 강조 안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봐도 그죠? 상담은 불교의 뭐 우리 교학 설명도 수행 설명도 정말로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꼭 한번 의미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닿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그죠? 그걸 쭉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110번입니다. 아, 110쪽입니다. 202번 잘 밑입니다. 110페이지 맨 아래 그죠? 이와 같이 비구는 코끝이나 윗입술의 마음 책임을 한 경우가 좀 더 닿는 부분을 그죠? 구체적으로 코끝이나 윗입술에 있습니다. 밑에 줄은 보지 마십시오. 이건 바꿔야 될 줄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 핵심은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해라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112쪽입니다. 재료입니다. 자, 이것이 토의 비유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여기서 토의 비유에서 이미 들어왔거나 날아버린 숨을 마음에 잡도록 하지 않음이 그 수행자님 찍어도 됐죠? 그래서 상자에서는 뭡니까? 여기 청정도로서 숨이 닿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단전호흡은 뭡니까? 들으세요, 그죠? 저기가 볼록. 물론 지금 남방에서도 우리 마시 사회 계획에서 이거 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통 여기서는 뭡니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내 사회 계획에서는요. 전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닿는 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하면은 204번에서 뭡니까? 본산매라고 불리는 안주함도 성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본산매 성취하는 거, 요 다음 주에는, 아유, 오늘, 요까지 다, 4분까지 다 하려는데, 막 모르겠습니다. 이번 4분부터, 다음 또 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경험스럽게 설명을 드렸지만, 핵심은 뭡니까? 우리 들숨날숨의 핵심은 숨이 닿는 부분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숨날숨을 이제 정통적인 방법대로 수행하는 것도 됩니다. 먼저 닿는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못 찾아내면 말탕화입니다. 됐죠? 닿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들어올 때도 닿는 부분을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점점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지고요. 내쉴 때도 뭡니까? 이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아무리 숨을 가리시도 이 부분은 느껴집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들으시고 내쉬면 되죠? 마음과 그죠? 이 대상이 부스피모가 돼야 됩니다. 표상이 소위 말해서요. 그걸 뭐, 남방에 가서 그죠? 쇠가 온 사람들은 막, 무용담을 늘어오면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정말 코에 딱 달라붙은 내장으로 표상이 막, 어쩌고 합니다. 남은 무용담에 신호 깨지 마시고, 실제 수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그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이고, 오늘 벌써 꼬마가 됐겠습니다. 그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네,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직장 생활 하시고 다 바쁘신데, 이렇게 늦게까지 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